NH농협카드 LPBA 챔피언십 23-24 시즌 6차 대회 결승전 경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김대웅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3대2의 스코어에서 최혜미의 다섯 번째 이닝 갑니다. 안으로 돌리기 짧게 시도합니다. 너무 두꺼운 것 같은데요. 네. 아슬하게 비껴나가네요. 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맞지 않습니다. 자, 최혜미의 네 번째 공타 이닝. 두꺼웠어요, 살짝. 바깥 돌리기. 아, 회전력이. 그렇죠. 네. 너무 줄였어요. 자, 김예은도 공타. 김예은 선수는 시간을 조금만 더 쓰면서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너무 급해 보이나요? 너무 빨리 결정하고 빨리 네. 샷이 나간다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네, 저 우승 트로피 빨리 들어올리고 싶겠죠. 자, 최혜미의 여섯 번째 이닝. 자, 무회전으로 바깥 돌리기 직접 노립니다. 아, 넘어갔어요. 네. 네, 두께가 얇았죠. 자, 길어지면서 2연속 공타 이닝입니다. 지금은 일목적구의 두께가 조금 더 두꺼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결승전에서 이렇게 젊은 선수들만 보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세대 교체가 된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겠지만 젊은 선수들도 지금 기량이 정말 출중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죠. 장기 사이에 김예은의 득점 두 점 차로 다시 앞서갑니다. 멋진 비껴 세워치기였죠. 네, 회전량 조절과 두께 조절은 너무 잘했어요. 네. 아, 3뱅크 샷 각도가 보이나요? 코너 끝까지 시도해야 되는데. 네. 와. 네, 보였네요. 3뱅크 샷 성공합니다. 자, 점수차를 더 벌리기 시작하는 김예은. 네. 최대한 길게 보이지 않았는데 김예은 선수가 커브를 이용해서 내공의 진로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와, 없는 길을 만들어낸 거네요. 그렇죠. 기술이 정말 대단하네요. 와, 야, 없는 길도 만들어내는 김예은 선수입니다. 자, 잘 꺾어졌죠. 네, 바깥 돌리기 득점. 자, 뱅크샷 포함 3연속 득점. 자, 김예은 선수가 치고 나가면서 최혜미 선수가 표정이 초반보다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점수는 김예은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최혜미 선수의 컨디션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기선제압을 하느냐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자, 키스가 그렇죠. 이번 공은 김예은 선수가 이제 키스 타이밍을 잘못 계산하고 접근한 것 같아요. 네. 최혜미. 지금은 두껍게 키스를 해결하는 게 조금 더 손쉬운 방법이었는데 김예은 선수가 이제 얇게 내공이 먼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으로 대회전. 일목적구 처리 좋았습니다. 아, 살짝 긴가요? 오, 맞지 않네요. 네. 회전력이 조금 부족했네요. 네, 우승이 고픈 자 최혜미. 3연속 공타 이닝입니다. 회전력을 최대한으로 살려줄 필요가 있었는데 네. 회전력이 살짝 부족했습니다. 정말 살짝 부족했네요.
와, 최미 선수의 캐릭터까지 들어있는 이 팬카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 저게 최미 선수 캐릭터인가요? 아닌가요? 닮아 보이는데요. 자, 3뱅크 다시 한번 뱅크샷 득점. 자, 김유은 선수가 뱅크샷 두 개 성공시키면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1세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5 and up 시스템의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아, 오늘 뱅크샷 성공률 현재까지 100%의 김예은 선수입니다. 자, 이제 두 점만을 남겨놓은 1세트. 자, 노란공 뱅크샷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한 점 한 점씩 차분히 그렇죠. 가네요. 안전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김예은 선수입니다. 바깥 돌리기. 너무 얇은가요? 오! 야, 이거는 김연석은 너무 잘 친 공이죠. 네. 조금만 두꺼워도 내공이 짧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얇은 두께에 집중을 많이 했죠. 네, 길긴 했지만 잘 친 공입니다. 네. 자, 정말 잘 쳤지만 아쉽게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아쉬워하는 김연 선수를 뒤로 하고 이제 최혜미 선수. 원뱅크 걸어치기. 아, 네. 공에 네. 먼저 맞네요. 쉽지가 않죠. 내공이 멀리 있었기 때문에 적당하게 타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분리각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았죠. 네. 자, 최혜미의 4연속 공타이닝입니다. 아, 아버님이 많이 또 아쉬워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김예은 1세트 두 점만을 남긴 상황에서 아홉 번째 이닝.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한 옆돌리기가 얇은 두께를 해결하면 가능해 보이는데 지금 원뱅크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끝내기 가나요? 넣어치기 가나요? 네. 끝내기. 아, 힘이 부족해 보이네요. 네. 회전력은 있어 보이는데 가나요? 넘어갑니다. 와, 정말 간발의 차이로 맞지 않습니다. 네, 아, 정말 잘 쳤네요. 네, 끝내기를 시도해봤는데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금 길게 빠지긴 했지만 저런 정도로 빠지는 거는 이제 테이블 상태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저렇게 네. 길게 빠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처로 보냈다라는 게 잘 친 겁니다. 네, 자, 최혜미도 뱅크샷. 네, 성공합니다. 네, 투뱅크 너무 편안하게 성공했고요. 자, 뱅크샷 성공으로 추격을 시작하는 최혜미 선수고요. 네, 무회전으로 접근했다면 조금 짧을 수 있었는데 살짝 회전이 들어갔었네요. 네, 자, 이번에는 공타. 네, 지금 두께 미스는 너무 큰 두께 미스를 했죠. 충분히 옆돌리기를 편안한 그렇게 얇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자, 이제 김예은이 열 번째 이닝 바로 갑니다. 빨간 공이 보이면 빗겨치기 가능합니다.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노란 공을 더블 쿠션으로 네. 시도했고요. 자, 김예은이 9이닝부터 연속 공타 이닝. 뭔가 좀 뜻대로 안 풀린다는 그런 표정이에요. 자, 끝내기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데 자, 마무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최혜미의 타임아웃. 네, 지금 플러스 2 시스템으로 3뱅크를 시도하려고 각도 보고 있죠. 자, 이번에도 뱅크샷에 성공하면 와, 1세트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자세에서 뱅크샷 시도하는 최혜미 선수입니다. 아, 너무 깊은데요. 너무 깊어요. 지금 각도 계산을 잘못했어요, 최혜미 네. 선수가. 자, 빨간 공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출발 포인트를 한 포인트 정도 착각을 하고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저럴 수 있습니다. 옆 돌리기. 자, 얇은 두께 잘 쳤습니다. 네, 김예은의 옆 돌리기 득점. 자, 1세트 세트 포인트로 김예은이 먼저 다가섭니다. 네, 다시 한번 옆 돌리기 가능하죠. 지금은 얇은 두께에서 내공의 회전력을 잘 살려줬죠. 네.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게 시도 자체가 좋았습니다. 네, 아, 김예은 선수 오늘 정말 잘 치네요. 자, 이제 끝내기 시도. 키스 타이밍이 빠지면 가능합니다. 키스 빠졌고요.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김예은 선수입니다. 2연속 득점과 함께 1세트 마무리 짓는 김예은입니다. 1세트 경기 결과는 김예은 선수가 가져갔지만 제가 봤을 때 공이 이제 어떤 공을 받느냐에서 차이가 났던 거지 그렇게 최민 선수가 못 친 느낌은 아니에요. 네. 자, 1세트 결과는 김예은이 11-4로 승리했습니다. 자, 최혜미의 7이닝. 자, 이제 최혜미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3-1로 따라붙는 최혜미 선수입니다. 네. 공타이닝이 길었는데 연속 득점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빗겨치기 대회전. 네, 길게 우선 잘했죠. 길게 시도하는 게 확률이 좋아 보입니다. 득점 성공. 최미의 연속 득점. 자, 점수 차를 한 점 차로 좁혔습니다. 자, 6이닝 연속 공타 이후에 또 한번 시원하게 장타 한번 때려줘야죠, 최미 선수. 다시 한번 비껴치기. 좋고요. 좋습니다. 자, 최미의 동점타 3-3. 내공의 속도가 조금 강했네요. 그래서 이목적구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갔어요. 옆돌리기 키스가 나왔는데요. 네, 키스가 나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지금은 어힌군의 득점이 이루어졌지만 네. 일목적구의 두께를 좀 더 얇은 두께를 사용했으면 키스가 빠질 수 있었는데 쉽지가 않았죠. 그렇습니다. 키스가 나오니까 오히려 더 정확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아, 너무 많이 끌렸네요. 김예은 네. 공격. 4연속 득점을 했지만 하이런까지는 가지 못하면서 스코어는 4-3. 한 점 차의 승부. 네, 원뱅크 넣어치기 하단 당점으로 내공의 각도를 끌어주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많이 끌려버렸죠. 네. 바깥 돌리기도 시도할 수 있지만 옆 돌리기로 시도합니다. 네, 5 쿠션 방향 맞습니다. 자, 다시 동점. 네, 지금도 김예은 선수가 고개를 갸웃하죠. 그 이유는 정면으로 이제 좀 안전하게 득점이 가능할 걸로 보였는데 길게 얇은 두께로 이제 득점이 됐죠. 네. 생각보다는 길게 빠져나온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자. 네. 역회전 리버스 되돌아오기를 시도했는데 각도가 너무 퍼져 있어서 쉽지 않았죠.
코뱅크 시도했는데 내공의 분리가 너무 크게 일어났네요. 네. 너무 강하게 시도했어요. 자, 최혜미의 공타. 2세트 7번째 공타 이닝이었고요. 자, 이제 김니은 8이닝으로 갑니다. 1세트에 비해서는 좀 득점력이 떨어진 양 선수인데, 자, 김예은이 이번에는 득점에 원뱅크를 시도했습니다. 아, 지금 원뱅크 각도 잡아내기 정말 어려운 기울기였거든요. 네. 빗겨치기를 시도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득점 라인을 형성할 수 있었는데 조금 욕심이 과했다고 볼 수 네. 있어요. 다음 배치에 대한 욕심이었을까요? 다음 배치보다 이 득점에 네. 대한 욕심이 있었겠죠. 네. 자, 4대4 동점에서 최미. 자, 투뱅크 시도합니다. 투쿠션 맞고 흰 공을 맞고 쿠션 맞고 득점 진로가 형성되는 공입니다. 아, 네, 저 사이 공간으로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오히려 짧았던 게 얇게 맞고 득점이 될 뻔도 했어요. 네. 지금 배치에서는 3뱅크로는 시도하지 않거든요. 김예은의 옆돌리기 키스. 예, 잘 뺐는데 조금 짧아 보입니다. 네. 아, 짧게 빠지면서 2연속 공타 이닝입니다. 10번째 이닝. 당점이 조금 더 아래 당점을 사용했어야 됐죠. 네. 아, 정말 아쉬워하는 김예은 선수. 이제 10번째 이닝. 오, 키스 잘 피해서 득점으로 연결하는 최혜미 선수입니다. 자, 스코어 5대4 다시 한 점 차로 앞서갑니다. 지금은 시원하게 치면 득점 진로 확보는 쉬운데 이제 키스 타이밍을 어떻게 빠져나가느냐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간발의 차이로 빠졌죠. 옆돌리기. 조금 짧아 보이는데요. 오, 키스 피했어요. 네. 하지만 짧아집니다. 네, 조금 짧아요. 키스 빼는 두께까지는 잘 컨트롤했는데 내공의 회전력까지 빠져버렸어요. 회전력을 네. 최대한 살려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살짝 저기서 키스가 났다라면 득점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런 행운의 도움을 못 받았네요. 와, 지나갑니다. 네, 김예은 선수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예은의 3연속 공타 이닝이고요. 자, 이어서 최혜미. 넘어갔죠. 최미도 공타. 예, 방금은 회전력을 너무 많이 살렸어요. 회전을 빼고 치는 게 득점 확률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었는데 김예은의 바깥 돌리기. 오, 키스가 도와줬습니다. 아, 아슬아슬하게 맞지 않습니다. 네. 아, 저런 공에 이제 행운의 득점으로도 이어질만 한데 네. 네, 이어지지 않네요. 지금은 일목적구 두께가 너무 얇았죠. 두껍게 키스를 해결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결승전인 만큼 또 재밌는 장면도 많이 나와주면 좋을 텐데요. 자, 김연 선수는 4연속 홈타이밍이고요. 최혜미. 라인 좋아 보이죠? 네, 좋습니다. 자, 점수 차를 벌려나가는 최혜미 선수고요. 지금도 최혜미 선수가 업샷을 하는 바람에 조금 짧게 진행될 뻔했어요. 네. 자, 옆돌리기. 득점. 깔끔하네요. 지금은 이제 두께랑 회전력도 아낄 필요 없는 그런 시원한 배치였어요. 네. 그래서 자신 있게 시도할 수 있는 배치였죠. 그렇습니다. 자, 최혜미의 연속 득점. 다시 한번 옆돌리기. 네, 옆돌리기 대회전. 자, 두께 잘 맞췄는데 이 공이 짧아질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최혜미 3연속 득점. 네, 지금은 얇은 두께에서 내공을 잘 돌려냈어요. 지금 테이블 상태가 생각보다는 길게 나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짧아지게 만들기가 쉽지 않았는데 잘 쳤습니다. 테이블에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마친 최혜미 선수 같은데요. 좀 길죠? 아, 이번에는 길게 빠지면서 네, 추가 득점은 없었습니다. 스코어 8대 4. 지금 배치에서 빗겨치기 시도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원뱅크 걸어치기 대회전이 훨씬 더 쉬운 상황이었는데 네. 시원하게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공들을 볼수 있는 실력을 키우면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김니은 넉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 오, 키스에 막히네요. 네, 지금 내공의 각도는 잘 만들어냈는데 키스 타이밍 해결이 어려웠네요. 네. 자, 김리훈 선수가 5연속 공타이닝입니다, 벌써.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전 이닝에서 옆돌리기가 한두번 나왔었는데 칠수 있는 배치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네. 공타이밍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한번 흐름이 끊기고 나면 다시 또 흐름을 잡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2세트 13번째 이닝. 최혜미의 바깥 돌리기. 아, 조금 더 얇은 두께로 파고들었어야 되네요. 네. 최혜미도 공타. 네. 지금 아슬아슬하게 좀 짧은 느낌이었는데,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더 짧게 지나갔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도 많이 길게 뻗어나온 느낌이에요. 네. 자, 김예은 각도를 재고 있고요. 투뱅크 걸어치기 시도했는데 너무 강하게 시도했죠. 네. 자, 6연속 공타이닝입니다. 공이 쉽지가 않아요. 김연 선수가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배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자, 1세트에는 무난한 배치를 많이 받았던 김예은 선수인데 2세트에는 아,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사이그너와 비롤 위마즈. 원뱅크 넣어치기 시도하네요. 좀 많이 두껍게 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얇게 맞았죠. 네. 자, 원뱅크 넣어치기 실패. 최혜미도 연속 공타이닝. 빗겨치기 짧게 시도하나요? 예, 나오기 힘든데 지금 테이블 상태에서는 정말 나오기 힘든 각도죠. 네.
아, 김예은 선수가 좀처럼 이 공타의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7연속 공타 이닝이에요. 지금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모습이에요. 지금 네. 저 각도에서 비껴치기 짧게가 정말 나오기 힘들거든요. 코너 정말 바짝 돌아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칠 수가 없는 기울기였어요. 네. 아, 이 선수들의 집중력이 또 금방 떨어질 만도 한게 오늘 낮에 준결승전을 치르고 온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피곤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최미의 뱅크샷 성공. 2세트 세트 포인트는 최미가 먼저 가져갑니다. 지금은 원뱅크 걸어치기는 정말 잘 쳤죠. 부드럽게 치기도 어렵고 세게 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적당한 힘배합을 잘 찾아냈어요. 그렇습니다. 최미 끝내기 시도. 자, 비껴치기 들어갔죠? 방향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2세트 최미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2세트에는 김예은 선수에게 좋은 배치들이 많이 가지 않으면서 좀 1세트와는 다른 양상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네, 김예은 선수 집중력을 다시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려 7연속 공타 이닝 이전에도 4번의 공타 이닝이 있으면서 11번의 공타 이닝 김예은 선수였고요. 자, 2세트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1대 4로 최혜미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 네,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최혜미 동점타, 스코어는 2대2. 선수 다 테이블 컨디션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초조한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깥 돌리기 대회전. 일목적구 두께만 잘 처리하면 됩니다. 네, 좋아 보입니다. 네, 굿샷 나왔네요. 최미 연속 득점. 와, 진행 방향 정말 좋습니다. 아, 다음 공 배치가 참 어렵게 섰네요. 조금 힘이 약 하게 시도를 했던 게 이목적구와 내공이 거의 붙어버렸죠. 네. 아, 회전량 전달이 안 됐어요. 아, 정말 잘 쳤습니다. 브릿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잘 밀었어요. 지금은 회전력이 전달되면서 밀림이 발생해야 되는데 회전력이 다 빠져버렸어요. 밀림은 발생을 했지만. 네. 와, 최미 선수 팬이 정말 많네요. 아까 그분 아까 같은데요? 그분인가요? 아, 스케치북을 한장 넘기셨군요. 최미 아트에 이어서 최미 해미 시대까지. 아, 원뱅크 되돌아오기를 시도했는데. 네. 와, 이 김예은 선수의 득점력이 2세트부터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김예은 선수는 지금 테이블에 대한 굉장한 의심을 갖고 헷갈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테이블에 누가 먼저 빠르게 적응을 하느냐. 자, 최미 선수는 집중력을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고요. 이제 두점 차로 앞서갑니다. 공을 치다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나오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럴 때 어떤 자세로 그 상황을 극복하느냐가 정말 멘탈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마인드가 경기력으로도 다 나타나는 건데,
그렇죠. 집중력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오, 이게 꺾여주네요. 와, 노린 건가요? 예술적인 뱅크샷이 나왔습니다. 네, 너무나 큰 행운의 뱅크샷이었죠. 네. 되돌아오기 3쿠션 뱅크샷을 시도했는데 지금 회전력이 잘못돼가지고 네, 되돌아오지 못했어요. 네, 회전 공이 밀리는 바람에 회전력이 걸리지 않았죠. 네, 아, 이 행운의 2점 큰데요. 아, 너무 큰 득점이죠. 그렇습니다. 자, 6대2 넉점 차로 벌렸고요.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 조금 길어 보입니다. 네, 자, 뱅크샷 포함 연속 득점. 하지만 3연속 득점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저 김리은 선수는 슬슬 이제 긴장감을 끌어올려야 할 텐데요. 네, 지금 3뱅크샷이 한번 왔습니다. 1세트 때 감각이 좋았죠. 네. 아, 그런데 이번에는 손을 바꿔 쳐야 되는 상황이네요. 아, 자, 1세트의 뱅크샷 성공률 100%의 김리은 선수. 3세트의 뱅크샷은 어떨까요? 회전량 전달이 잘 됐나요? 아, 안 되네요. 네, 역시 당점이 조금 다르게 들어갔나 봐요. 네. 손을 바꿔 치다 보니. 3연속 공타 이닝. 네, 지금은 50 정도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좀 짧게 떨어졌고요. 너무 짧게 돌죠. 네, 짧아집니다. 최미도 공타. 지금은 이제 최미 선수가 업샷을 하면서 당점이 조금 뒤집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 움찔하셨어요. 자, 옆 돌리기. 득점! 오랜만에 김리현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6대3. 네, 옆돌리기. 코너를 돌아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점이랑 두께, 속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잘 해결했습니다. 네, 다음 배치도 나쁘지 않은데요. 바깥 돌리기. 좋아 보이죠? 네, 방향 좋습니다. 김예은의 연속 득점. 자, 김예은이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포지션까지 좋습니다. 아, 다시 살아나네요. 자, 2세트에도 2세트에 확실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김예은 선수인데, 네, 지금은 안으로 돌리기 시도가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너무 깊은가요? 오. 자, 코너를 돌아서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네. 지금 바깥 돌리기 시도는 키스 타이밍 해결이 어려웠기 때문에 안으로 돌리기를 시도하는 게 훨씬 더 편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회전량을 너무 많이 사용했네요. 자, 2점만을 추가하면서 스코어는 6대4에서 최혜미의 8이닝. 네, 시원하게 길게 치는 게 좋죠. 자, 대회전 방향 좋아 보이죠? 좋습니다. 자, 추격하는 김예은, 달아나는 최혜미. 점수는 석점 차. 최미 선수가 긴장을 했나요? 평소 치는 스트로크보다는 조금 많이 큐가 이제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큐 끝이. 네. 아, 결승전에서 긴장 안 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그렇겠죠. 최미 네. 선수는 더군다나 첫 번째 결승전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긴장이 많이 될 거예요. 아, 공에 먼저 맞고 지나가 버립니다. 네, 지금은 역회전 더블 쿠션을 시도했는데 너무 얇게 맞았죠.
지금도 어느 정도 두께를 정해놓은 다음에 하단 당점으로 시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단 당점으로 뽑아내는 느낌으로 시도하는 게 자신 있게 스트로크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역회전 원뱅크 넣어치기. 회전량을 너무 많이 사용했죠. 김예은의 뱅크샷 실패. 예, 역회전 원팁 정도만 사용하고 평범하게 시도했어야 되는데 회전량이 너무 많이 살 수 있게 큐가 깊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 최미의 9이닝 바깥 돌리기 갑니다. 네, 좋아요. 방향 좋습니다. 자, 점수차를 다시 벌리는 최미. 최혜민 선수 7수 7만한 공에서 한 점 한 점 그냥 따박따박 득점 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3세트에는 좋은 배치가 최혜민 선수에게 좀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공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세트와는 반대 양상이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에 자, 최강 최혜민 선수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8대4에서 최미의 9이닝. 네, 잘 돌았는데 키스가 돌아서 네,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자, 해민 시대 최미 이제 두 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잘 쳤죠. 브릿지도 불편하고 두께 맞추기, 당점 사용하기도 불편한 상황에서 너무나 잘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미 연속 득점. 자, 역회전 원뱅크 넣어치기 시도했네요. 여기서 키스가 네. 경기장이 잠깐 술렁였습니다. 열 번째 이닝 김대현. 자, 이제 열 번째 이닝. 네, 강한 스트로크가 있다면 빨간 공 횡단 샷을 구사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스트로크가 많이 강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회전 넣어치기를 시도했어요. 네. 자, 아쉽게 물러나는 최혜민 선수. 하지만 3세트 승리까지 멀지 않았습니다. 김예은 선수는 빠르게 따라 붙어야 하고요. 지금도 공이 쉽지가 않아요. 아, 키스에 막힙니다. 네. 네, 딱 기울기가 키스가 걸려있는 기울기였어요. 최혜민 연속 공타이닝. 일목적구와 내공과의 간격이 4칸이었고 일목적구와 반대쪽 코너와의 간격이 4칸이었습니다. 그런 간격이 비슷할 때 키스 타이밍이 발생을 합니다. 네. 자, 그 키스 타이밍을 빼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너무 아쉬워요. 아, 최혜민 선수가 여기서 실수가 나오나요? 네, 끝낼 수 있는 찬스였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서 길어졌죠. 네. 네, 편안하게 시도하면 딱 맞아 있는 각도였는데 길게 뽑아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 최혜민 선수가 아쉬움에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자, 김예은에게는 무난한 배치 같고요. 옆 돌리기. 자, 짧게 리버스 엔드가 되나요? 됩니다. 자, 리버스 엔드 잘 돌아 나오면서 한 점 추가하는 김예은 선수입니다. 스코어 9대5. 네. 아, 김연 선수 3세트에서 좀 안 풀리는 모습이네요. 득점 이후에 다음 공이 어느 정도 7만한 공으로 배치가 되면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도 노란 공이 쿠션에 붙어버렸어요. 네, 참 이 연속 득점이 쉽지 않은 김연 선수입니다. 네. 옆 돌리기가 시도는 가능하지만 굉장히 예민하죠. 네, 길어지는 느낌이에요. 네. 자, 길게 빠지면서 추가 득점은 없었고요. 네, 저럴 때 정말 선수 입장에서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죠. 좀 안 풀리는 세트가 펼쳐지고 있죠. 김예은 선수 입장에선. 네. 결승전 세트 어차피 길기 때문에 집중력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최미 득점 연결합니다. 자, 관중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미의 3세트 세트 포인트. 세트 포인트 최미.
자, 2세트부터 해서 흐름을 뒤집고 있는 최미. 끝내기 시도. 네, 코너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 너무 깊은가요? 아, 됐어요. 오, 네, 됐어요. 득점 인정됐습니다. 자, 마무리까지 성공시키면서 네, 우승이 고픈 자 최미 카드가 높게 떠올랐습니다. 자, 3세트 최미 선수가 승리를 했고요. 네, 3세트는 공의 흐름이 최미 선수의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정말 좋아하시네요. 아, 저 노래에 맞춰서 춤을 한번 춰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3세트는 최미 선수가 11대5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최미 바깥 돌리기. 키스 피했습니다. 다시 한번 피하고 득점까지 연결하는 최미. 지금 이목적구의 위치가 득점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았죠. 그렇습니다. 키스 타이밍 해결만 잘 한다면 득점하기 무난한 배치였고요. 네. 자, 아슬아슬하게 키스 타이밍 잘 빼면서 득점으로 연결했고요. 오, 스케치북은 이제 앞선 멘트로 돌아갔네요. 다시 최미 파이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얇아요. 투뱅크 넣어치기 시도했는데 얇게 맞으면서 투쿠션으로 맞아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미 선수 연속 득점에는 실패하면서 2대1의 상황. 지금도 큐가 돌아갔네요. 네. 그러면서 회전력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김예은의 3이닝. 두껍죠. 네, 회전량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 설계였기 때문에 조금 더 얇게 시도할 필요가 있었죠. 네. 다시 최미. 5 쿠션으로 짧아져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PBA LPBA 첫 우승 가자 가자. 최미 선수가 두 점 차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갈 길이 멀죠. 좀 많이 가야죠. 네. 자, 이번에 옆 돌리기. 회전력이 끝까지 살아주나요? 하지만 키스의 방해를 받습니다. 네, 괜찮아 보였는데 바로 앞에서 키스의 방해를 받네요. 그렇습니다. 가까스로 키스를 피하지 못하면서 네,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최미 선수고요. 네, 속상한 표정 나오죠. 네, 속상합니다. 키스 나오면. 자, 김예은의 4이닝. 노란 공 옆 돌리기. 아, 짧아요. 너무 얇았죠, 일목축구가. 김예은 선수가 2세트부터 좀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진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된 공 타이밍. 조금 더 시간을 쓰면서 한 점 한 점 짜낼 수 있는 느낌을 가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급한 느낌이 있어요. 네. 자, 최미 옆 돌리기. 자, 이번엔 키스의 방해를 받지 않았고요.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 반면에 최미 선수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배치가 나왔을 때 어떻게든 1득점을 해결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최미 선수가 장타가 터져서 지금 득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쳐줄 공 하나하나 잘 쳐주면서 앞선 세트 에버리지도 1.0이었고요. 정확히 한 점 한 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최미 선수입니다. 반면에 김리은 선수는 좀 공 타이밍이 많이 길어졌었고요. 네.
한샷 한샷 소중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웰뱅 피닉스의 관계자 분들이실까요? 아, PBA 관계자 분들이신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결승전에서 길어요. 길어집니다. 네. 조금 더 끌림이 필요했었죠. 김예은의 다섯 번째 이닝. 아, 밀림이 많이 네. 발생했어요. 네, 김예은 선수 출발이 쉽지 않은 공이에요. 계속. 네, 이전 이닝에 옆돌리기가 그나마 조금 괜찮았는데 그 공을 놓치니까 다시 한번 어려운 배치들이 오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자, 벌써 이제 네 번째 공타이닝 김연 선수고요. 자, 최미의 바깥 돌리기. 키스. 오, 피했어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득점까지. 네, 행운이 따랐어요. 와, 지금은 키스 타이밍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얇은 두께에서 날카롭게 분리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두꺼운 두께로 밀어놨죠. 네. 저러면 키스 타이밍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키스 타이밍이 정말 행운이 따르면서 네. 두 번이나 다 피했습니다. 네. 득점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키스 타이밍이 적어낸 행운이었죠. 그렇죠. 자, 계속되는 최미의 공격. 너무 많이 끌렸어요. 네, 결국에 길게 빠져나갑니다. 네. 설계는 괜찮았습니다. 일목적구를 두껍게 쳐야지 키스를 뺄 수 있었기 때문에 두껍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점이 조금은 더 상단으로 올라갔어야 됐죠. 네. 자, 많이 아쉬워하네요. 최미 선수. 생각하는 과정이죠. 방금은 왜 저렇게 네. 실수를 했을까. 아, 복귀를 하는 표정이었군요. 네, 저런 점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김예은은 다시 한번 공타이닝. 4연속 공타이닝입니다. 네, 지금도 해결할 만한 상황의 공이었는데 익스텐션 브릿지가 불편하다 보니 실수가 나왔네요. 네. 아, 흔들리는 김예은. 뭔가 흐름이 김연 선수 꼬이고 있어요. 네. 자, 1세트에 보여줬던 시원한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최미 선수는 또 무난한 바깥 돌리기. 네.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자, 4세트의 반환점을 최미 선수가 먼저 돌았습니다. 스코어 6대 1. 김연 선수가 저렇게 이제 공 흐름이 꼬일 때는 수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의 수비로 그렇죠. 인해서 꼬였던 흐름을 바꿔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바깥 돌리기 득점. 최미 연속 득점입니다. 그렇죠. 전략을 좀 바꿀 필요성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보십시오. 자. 지금 최미 선수 지금이 2득점인 거예요. 전부 다 1득점, 1득점 다 칠만한 배치를 받아서 한 점 한 점 쳤다라는 얘기죠. 그러네요. 반면에 김유현 선수는 다섯 번의 공타이닝이 있었고요. 투뱅크 넣어치기 시도합니다. 아, 네. 네. 맞지 않네요. 하지만 2점 추가하면서 점수차를 더 벌렸습니다. 스트로크 위아래 양옆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최혜미 선수도. 네. 자, 최혜미 득점 실패. 김예은의 7이닝. 와, 이것도 안 맞네요. 와, 김예은 선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웃어야 돼요. 네. 네. 5연속 공 타이밍입니다. 네, 지금 공은 너무 아쉽게 빠지네요. 네. 와, 정말 빠져나갈 공간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는데 그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허탈해야죠. 네. 저런 상황일수록 웃어야 됩니다. 네. 자, 고개를 절레절레 접었던 김예은이고요. 최미의 뱅크샷. 네, 짧죠? 짧아집니다. 최미도 공타. 지금은 내공이 원쿠션에 가깝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회전량 살리기가 쉽지 않아서 저렇게 짧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자, 김예은. 지금도 브릿지가 조금 불편해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당점이 많이 들어가 버렸네요. 찌르는 순간에. 6연속 공 타이밍. 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참 될 것도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 이 멘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흰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합니다. 위험했네요. 행운의 매직샷이 나올 뻔했는데. 지금 과감한 선택이었죠. 그렇습니다. 역회전 걸어치기를 시도했어요. 지금 투쿠션째가 지금 코너 바짝 돌아 나왔는데 단쿠션에 먼저 맞았다면 득점 라인이 형성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최미도 연속 공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김예은 선수 뱅크샷으로 가는데요. 아, 와, 살짝 짧았어요. 7연속 공 타이밍. 네. 지금 김예은 선수 못 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조금 운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정도는 어느 정도 행운이 따라준다라면 충분히 득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모든 공들이 비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최미. 자, 무회전으로 입사반사만 이용하죠. 아, 조금 넘어가나요? 아, 네. 넘어가네요. 네, 라인 잘 잡았는데 생각보다는 3쿠션 이후에 회전량이 많이 살아있죠. 네. 자, 양 선수만 모두 현재 득점이 좀 굳어진 상태입니다. 최미 선수도 3연속 공타이닝이고요. 네, 지금은 큐 끝이 올곧게 잘 나갔죠. 네. 되돌아오기. 아, 공에 먼저 맞습니다. 8연속 공 타이밍. 네, 아, 정말 진짜 조금의 차이거든요. 그 조금의 차이를 메꾸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아, 저 작은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너무나도 간발의 차이입니다. 아쉽네요. 0.1초 차이 났을까요? 아, 네, 확인을 하죠. 비디오 판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네, 조금 미심쩍긴 했어요. 와, 어렵네요. 이게 지금 판독 불가로 만약에 나온다면 원심이 유지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이 각도로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다른 그렇죠. 각도에 이제 그림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결국에 원심이 유지되면서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미의 옆돌리기. 네, 짧은 진행 괜찮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공타의 흐름을 끊는 최미 선수. 이제 4세트 석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와, 김예은 선수는 지금 표정이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과감한데요. 옆돌리기 짧게 시도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김예은 공격 3뱅크를 시도했네요. 자, 한번 지금 각도가 나올 수가 없는 각도였어요. 네. 회전량을 뭐 회전을 잡고 친다라면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재회전으로는 나올 수 없는 각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예은의 11번째 이닝 대회전. 자, 길게 득점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힘이 되나요? 아, 안되네요. 너무 기네요. 자, 이번에도 간발의 차 득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행운의 득점이 됐다면 행운의 샷이긴 한데 아, 이런 행운도 안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행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9연속 공타 이닝의 김예은 선수입니다. 최미 바깥 돌리기. 아, 얇은 두께 잘 맞춰냈고요. 득점 됐습니다. 자, 이제 9대1 8점 차로 앞서가는 최미. 바깥 돌리기 좀 얇은데 키스가 빠지나요? 키스 빠집니다. 네. 네. 자, 세트 포인트로 가는 최미 선수입니다. 스코어 10대 1. 아, 관중들이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이제 웰뱅의 단장님이시죠? 네, 그렇죠. 자, 누가 이겨도 기쁜 웰뱅 단장님. 최미 선수가 이제 옆돌리기 마무리 시도합니다. 아, 키스. 두껍게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얇게 맞고 말았죠. 지금도 터무니없는 두께 미스였기 때문에 저렇게 최미 선수가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네.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두께 미스거든요. 그렇죠. 득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바로 앞에 있는 일목적구의 두께를 잘못 치게 됐을 네. 때 저런 상황이 저럴 수 있죠. 본인이 제일 괴롭죠. 자, 김예은의 뱅크샷 됩니다. 아~ 자, 오랜만에 김예은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너무 잘 쳤습니다. 자, 뱅크샷과 함께 9연속 공타의 흐름을 끊어내는 김예은. 네. 자, 무회전으로 시도했네요. 와, 정말 오랜만에 득점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고 있는 김예은 선수고요. 자, 네. 연속 득점 갈 수 있을까요? 4세트 스코어 상관없이 어떻게든 감각을 끌어올리는 상황이 중요합니다. 네, 횡단샷. 네, 한 번 더 올라오면 되죠? 연속 득점까지 성공하는 김예은. 뱅크샷 포함 2연속 득점. 지금의 횡단샷도 너무 멋지게 해결했습니다. 네. 바깥 돌리기. 좋습니다. 득점. 자, 김예은의 연속 득점 빠르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역시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는 득점만 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스트로크도 조금 한결 편해진 느낌이죠. 네, 정말 오랜만에 김예은 선수 연속 득점이 나왔는데 자, 하이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김예은 선수의 팬분들도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응원의 박수.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비껴치기 더블. 아,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회전력을 너무 억제시켰어요. 네. 두 번째 세트 파인. 원팁 정도는 사용해야 되는 기울기였던 걸로 보이는데 우회전으로 전진력만 살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김예은 선수. 자 이제 최미의 마무리 시도. 네, 잘 쳤어요. 일목적고 두께. 설마 긴가요? 네, 마무리 짓습니다. 세트 마무리. 자, 마무리까지 성공하는 최미 선수 4세트도 승리를 가져갑니다. 4세트는 최미 선수가 받아먹었다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김예은 선수의 뒷공이 전부 다 이제 바깥 돌리기 아니면 옆 돌리기 이런 그랬죠. 형식으로 네. 좀 칠만한 공이 배치가 많이 섰었어요. 많이 왔습니다. 바깥 돌리기 네. 옆 돌리기 정말 많았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려낸 최미 선수 4세트를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기회를 살린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4세트 11대5로 최미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 이제 최미 선수와 김유엔 선수의 4세트 시작합니다. 자 5세트가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5세트죠. 그렇습니다. 자 김유엔 선수의 초구고요. 앞선 3세트에는 성공했었던 바깥 돌리기. 네, 세트 스코어 3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구 너무 중요합니다. 네 초구에 성공하는 김유엔 선수. 확실히 앞서 쉬는 시간에 좀 많은 에너지를 받은 김유현 선수예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 눈에 보이니까 동료 선수들이 와서 네.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해주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득점으로 보답하고 있는 김유현 선수고요. 네, 지금 너무 잘 쳤습니다. 네, 연속 득점까지. 아, 김유현 선수가 살아나나요? 네, 최성원 선수의 조언이 힘이 되고 있나요? 네, 뿌듯해하네요, 최성원 선수가. 표정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김유현 선수. 네, 눈빛에서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네. 자, 여기서는 네. 득점을 이어가지 못하네요. 아, 지금은 김유현 선수가 더블 쿠션으로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강력한 임팩트로 횡단샷을 구사하는 게 득점 확률이 더 높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트에 김유현 선수보다 에버리지가 두 배가량 높았던 최미 선수 첫 이닝입니다. 최미 선수도 더블 쿠션 시도하는데 횡단이 낫겠죠, 지금처럼. 네, 최미 선수는 횡단샷 네. 성공합니다. 힘 배합만 보면 더블 쿠션을 시도했는지 횡단샷을 시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여기서 횡단샷을 시도했던 최미 선수고요. 득점까지 연결했습니다. 빈공 세워치기 시도합니다. 아, 조금 얇았네요. 네, 최미 선수 연속 득점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자 이제 우승까지 한 세트만 남겨놓은 최미 선수고 자 김예은 선수의 5세트 두 번째 이닝. 야, 얇은 두께로 잘 파고들었죠? 네 방향 좋습니다. 아 김예은의 득점력이 5세트 들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집중력이 조금만 흐트러지면 두께 미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확실히 집중력이 돌아온 것 같아요. 네 동료들의 도움이 컸죠. 안으로 돌리기. 아 키스인가요? 피했어요.
네. 그리고 득점까지. 김예은의 연속 득점 4대1로 치고 나갑니다. 네. 확실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 드네요. 그러네요. 이제 2, 3, 4세트의 김예은은 없습니다. 네, 1세트의 김미연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 자, 3뱅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돌아온 김미연. 1세트의 뱅크샷 성공률 100%입니다. 안 맞네요. 네, 너무 일목적구가 노란 공인 쿠션이 붙어 있었죠. 네. 네. 걸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네, 쉽지 않았죠. 자, 스코어 4대1에서 최혜미 선수 두 번째 이닝입니다. 회전량을 잘 살려줘야 되는데 붙어있어서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예 일목적구의 두께를 사용했죠. 네, 하지만 네, 코너 쪽으로 바짝 붙으면서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두께를 사용해서 내공의 밀림을 이용한 바깥 돌리기였는데 코너 쪽으로 진행되면서 네.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어 응원까지 나왔어요. You can do it. 저기서 말하는 유가 누굴까요? 어떤 선수를 지칭하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또 유가 복수일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응원을 받고 있는 걸로. 네, 또 김예은 선수의 뱅크샷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네, 조금 짧았네요. 최혜미 이어 김예은도 공 타이닝. 아, 저 혜미 시대. 최혜미 선수의 가는 응원이었네요. 뒤에 배경에 이제 해미야 You Can Do It으로 써 있네요. 자, You Can Do It 할 수 있을까요, 최혜미 선수? 자, 공 배치 어렵습니다. 살짝 키스 샷을 의도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키스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키스를 이용해서 시도를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최혜미 선수 2연속 공 타이닝. 예, 지금 배치에서는 키스 해결 타이밍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분위기가 달라진 김예은 선수 네 번째 이닝입니다. 자, 잘 파고들었는데요. 네. 빠져나옵니다. 네. 코너 깊이 돌아 나오네요. 네. 자, 이제 최미의 네 번째 이닝. 돌리기 짧아질 수 있나요? 길죠. 네. 3연속 공타. 다섯 번째 이닝. 닮았네요, 최미 선수랑. 그런가요? 캐릭터라서 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 눈이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자, 김예은. 브릿지가 많이 불편한데요. 스트로크이 옆돌리기. 네, 득점으로 좋아요. 연결합니다. 득점. 자, 5대1 점수차를 조금씩 벌려가는 김예은 선수입니다. 네, 브릿지가 많이 불편했지만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네. 자, 지금도 원뱅크 걸어치기가 가능한데 브릿지가 불편해서 대회전을 선택했죠. 네. 방향이 괜찮네요. 네. 김예은의 연속 득점. 와, 5세트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김예은 선수가? 네.
옆돌리기 대회전 최대한 길게 잘 뽑아냈어요. 네. 와, 또 빨간 공이 벽에 워낙 가깝게 붙어 있었는데. 자, 최성원 선수를 그렇죠. 비춰줄 수밖에 없죠. PBA 우승자 최성원 선수의 에너지를 잔뜩 받은 것 같습니다. 왜 자꾸 나를 비춰주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최성원 선수는. 아, 이번엔 키스. 네, 일목적고 두께를 조금은 더 두껍게 사용할 필요가 있었어요. 네. 네. 너무 얇게 사용을 했죠. 예, 키스가 나지 않았더라도 길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김예은 선수는 점수차를 더 벌렸습니다. 표정이 많이 편안해졌죠. 자, 최미 선수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비껴치기. 아, 투쿠션인 것 같아요. 네, 투쿠션. 4연속 공타이닝이에요. 자, 김예은의 뱅크샷. 자, 장단단. 아, 살짝 길었네요. 네. 네, 좋은 시도였습니다. 그나마 득점 확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맞아주면 득점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시도를 잘 했어요. 네. 돌리기 너무 예민하죠. 내공의 속도가 부드럽게 돌아 나와야 돼요. 아, 급해요. 네. 네. 내공의 속도가 빨라요. 저라면 코너에 의해서 2쿠션 이후에 3쿠션으로 각도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정말 세밀하게 쳐봤던 최미 선수인데 결국에는 좀 아쉽게 길어졌습니다. 김예은. 네, 좋은 옆돌리기 받았죠. 아, 놓치지 않네요. 김예은 선수 7대1로 앞서갑니다. 지금은 놓치면 안 되는 옆돌리기였어요. 네. 네. 회전력만 잘 살려준다라면 5쿠션으로 각도가 맞춰져 있는 옆돌리기였습니다. 바로 갑니다. 이번에도 옆돌리기. 네, 좋아요. 와, 연속 득점. 8대1로 치고 나갑니다. 아니, 김예은 선수는 쉬는 시간마다 동료들을 만나고 오면 좋겠어요. 득점력이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김예은 선수. 네, 확실히 집중력이 살아난 모습이 보입니다. 네. 자, 점수 어느덧 7점 차. 김예은 선수는 5세트 마무리까지 석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좀 짧죠. 네. 네. 지금은 일목적고 얇은 두께 너무 잘 해결을 했는데 그래도 짧게 진행되죠. 그렇네요. 네. 너무나 어려운 배치였습니다. 바깥 돌리기 시도는. 최미. 아, 회전력이 조금 들어갔어요. 네. 자, 세워치기 득점에는 실패했고요. 최미 선수의 공타이닝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타이닝이에요. 네, 그만큼 지금 최미 선수는 3세트, 4세트에 이제 김예은 선수처럼 공을 어렵게 받고 있어요. 네. 흐름이 또 뒤바뀌었죠. 네. 자, 그 뒤바뀐 흐름을 잘 타고 있는 김예은 선수고요. 네. 저렇게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수비를 한 번씩 의도적인 수비도 한 번씩 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전략을 바꿔볼 수 있을 텐데. 자, 김예은 선수의 타임아웃. 와, 최성원 선수는 뭐 이번 세트에만 한 5번 등장했습니다. 김예은 선수가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기 때문이겠죠. 네. 어떤 조언을 해줬을지가 너무나 궁금해지는 상황이죠. 네, 나중에 인터뷰를 들어보면 알 수 있겠죠. 너무 얇게 맞춰서 바로 직접적인 키스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유현도 공 타이밍. 안으로 돌리기 각도 잘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너무 얇았네요. 아, 구단주의 행복한 고민. 행복하게 경기를 즐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옆돌리기보다는 되돌아오기 선택이 좋았던 것 같은데. 득점으로 갑니다. 네, 옆돌리기 갖고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키스 타이밍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돌아오기 시도가 훨씬 더 편한 득점 상황이었는데 옆돌리기로 어떻게든 해결은 했습니다. 네. 자, 잘 해결하면서 공타의 흐름 끊었습니다. 바깥돌리기 대회전. 키스는 잘 뺐고요. 네, 최미 연속 득점. 최미의 우승을 향한 발걸음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깥돌리기. 회전을 너무 뺀 것 같은데요. 왜 당점을 줄이고 쳤을까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아, 연속 득점의 기회였는데 당점을 너무 빼고 쳤어요. 네, 아쉽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했었던 걸까요? 길어질까봐 의심을 하고 친 것 같아요. 네. 자, 김예은도 바깥 돌리기 대회전. 네, 지금은 코너로 갈 수밖에 없는 각도죠. 자리를 일찌감치 떠났습니다. 2연속 공 타이밍. 자, 이제 최미 선수는 한 세트만 더 승리를 하면 이번 LPBA 6차 대회 결승전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뱅크샷 잘 살려줬는데요. 아, 안 맞네요. 네, 좀 기울기가 원하는 두께를 맞더라도 득점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벌어져 있었어요. 네, 아쉽죠. 와, 정말 간발의 차이로 뱅크샷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김예은의 열 번째 이닝 바깥 돌리기. 네, 얇은 두께 확실하게 길게 처리 잘했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5세트 두 점만을 남겨놓은 김예은 선수입니다. 지금도 짧게 시도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두께, 얇은 두께에 자신감이 있다 보니 길게 거침없이 시도하죠. 네. 점수는 9대 3.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각도 좋아 보이는데요. 아, 살짝 길어요. 네. 살짝 길게 빠지면서 연속 득점은 없었습니다. 네, 내공의 각도를 잘 죽여줬어요. 네. 제미 열 번째 이닝. 좋아 보이는데요. 키스 빠집니다. 득점으로 연결.
최현미 선수도 흔들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네. 자, 5세트까지 꾸준함에 있어서는 최현미 선수의 득점력이 조금 더 꾸준한 것 같습니다. 실수를 이제 김예현 선수보다 조금 덜 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게 지금 세트 스코어를 3대1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치 약간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 같기도 한데 최미의 뱅크샷. 뱅크샷 득점. 네, 좋습니다. 빠르게 추격을 시작합니다. 스코어 9대6. 석점차. 와, 이 뱅크샷 한 방 크죠. 네, 지금 조금 짧게 기울기를 재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회전력을 살려서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원뱅크 좋아요. 아, 조금 짧게 빠지네요. 네, 정말 아쉽습니다. 아, 분리각이 조금 크게 일어나긴 했네요. 김예은의 옆 돌리기. 네, 키스 타이밍 때문에 한 번 더. 네, 저런 모습 좋습니다. 자, 짧아지나요? 네, 좋아요. 아, 좋습니다. 시작. 자, 김예은 오랜만에 세트 포인트. 세트 포인트. 세트 포인트. 친구분인가요? 심쿵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확실하게 코너로 가지 않게 짧은 궤적을 잘 만들어냈어요. 네. 원뱅크 넣어치기. 김예은의 끝내기 뱅크샷 시도. 네, 부드럽게만 시도하면 됩니다. 네, 좋아요. 네, 결국에 5세트 마무리 짓는 김예은 선수입니다. 자, 1세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뒤에 돌아온 김예은 5세트 승리를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 2대3으로 김예은이 추격합니다. 네, 이게 결승전이죠. 네, 확실한 마무리까지 김예은 선수가 5세트를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5세트 11대6으로 김예은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 최미와 김예은의 결승전 6세트 시작합니다. 최미의 촉으로 출발하고요. 앞서 4세트에는 초구 배치를 잘 풀어냈던 최미 선수입니다. 최미 선수 초구를 성공하고 다득점으로 연결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7세트까지 가면 심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 조금 길어지나요? 네, 오, 됐어요. 득점. 가까스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최미의 초구 성공. 초구 배치가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쉬운 배치이기 때문에 초구를 어떻게든 성공을 하고 득점을 이어나가는 상황이 중요하겠죠. 네. 옆 돌리기. 네, 자신 있게 들어갔는데요. 네, 재미의 연속 득점. 네, 지금은 스트로크를 아끼지 않고 잘 밀어줬어요. 그렇습니다.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내공에 밀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스트로크가 필요했죠. 자, 이어서 바깥 돌리기. 방향 좋습니다. 재미 3연속 득점. 자, 6세트 첫 이닝부터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포지션 괜찮게 나왔고요. 자, 실수만 없으면 되는데요. 원뱅크 넣어치기인가요? 아, 키스 이후에 아,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네요. 네, 너무 부드럽게 시도했어요. 네. 조금 힘있게 시도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1족구를 타격을 줘서 먼저 보내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관중분들도 정말 아쉬워하네요. 네, 스트로크를 조금 아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3연속 득점에 그치면서 스코어는 3대0. 김예은 옆돌리기.
부드럽게. 네, 좋고요. 득점으로 해결합니다. 김예현도 초구 성공. 스코어 3대1. 예민한 옆돌리기였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자, 5세트의 감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옆돌리기. 아, 지금은 짧아요. 아, 네. 짧아지네요. 예, 당점이 너무 빠졌네요. 조금 더 편한 두께에서 이제 당점을 줄이고 쳤어도 괜찮은 기울기였는데 회전력을 살려서 얇은 두께로 시도했네요. 네. 자, 일단 첫 이닝에서 최미 선수가 먼저 기선 제압은 했습니다. 쉽지 않은 배치인데요. 길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오, 네, 살짝 길어지네요. 네. 최미의 두 번째 이닝은 공타. 25지점에 떨어져야 되는데 3쿠션 지점이 30지점에 떨어졌을 거예요. 네. 그렇죠. 30 조금 넘게 떨어졌네요. 그러면서 길어질 수밖에 없죠. 자, 이제 김예현 선수. 자, 더블 쿠션 시도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자, 김예현의 득점. 네, 지금은 감각적인 샷이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와, 공 휘어져 가는 게 정말 네. 예술이네요. 기울기 자체가 내공이 밀림이 발생해서 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많이 밀리지 않게 역회전까지 사용한 거죠. 네. 다시 한번 옆돌리기. 방향 좋습니다. 김연의 동점타. 친구들의 박수를 받습니다. 자, 이번에도 옆돌리기. 조금 짧아질 수 있는데 네, 뻗어주나요? 코너 깊숙이 들어가네요. 네. 자, 앞서가는 김예은 3연속 득점입니다. 최미 선수 조금 불안해지죠. 참 어렵습니다. 우승하기. 뱅크샷 가나요? 네, 투뱅크 시도합니다. 걸리지 않았네요. 조금 이제 두껍게 걸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예 맞지가 않았다는 거는 두께 미스가 크게 난 거죠. 네. 각도가 많이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절반 두께 정도는 맞아도 되는 기울기였거든요. 자, 6세트 리드를 빼앗긴 최혜미 선수인데 자, 3이닝 자신있게 쳐야 됩니다. 그래야 뒤로도 한 번 더 확률이 있습니다. 네, 리버스 핸드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최미의 동점타. 치열한 6세트 초반의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있게 잘 시도했죠. 껴치기 키스 타이밍 해결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얇게 들어가서는 이목적과의 키스가 분명히 존재를 하죠. 두꺼운 두께에서 내공의 회전량을 줄이고 시도했어야 되는 빗껴치기입니다. 김예은의 바깥 돌리기. 자,
얇은 두께에서 회전량을 잘 살렸는데요. 하, 짧아요. 아, 네. 지금은 이제 키스 타이밍 때문에 일목적구의 두께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회전력을 살려서 길게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네. 득점에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공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재미. 안으로 돌리기 좋아 보입니다. 자, 복구션 진행 방향 좋습니다. 다시 앞서가는 최미 선수. 스코어 5-4. 야, 6세트 정말 알 수 없네요. 네, 팽팽합니다. 네. 자, 옆 돌리기 양방향 다 가능하죠. 빨간 공 옆 돌리기. 자, 실수만 없으면 되는데요. 회전이 조금 많아 보이는데요. 아, 그냥 지나가 버리네요. 네. 자, 옆 돌리기 실패하는 최미 선수. 저렇게 좁은 각으로도 이제 해결할 수 있고 긴 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옆돌리기가 두 가지가 가능하다면 네. 저는 긴 각 쪽으로 추천을 하고 싶은 게 네. 그만큼 각도 변화가 적습니다. 긴 각이. 자, 김기현 선수는 득점에 성공하면서 점수는 다시 동점입니다. 네, 비껴치기. 예민한 비껴치기 당점 조절로 잘 성공했죠. 자, 안으로 돌리기. 오! 아, 이렇게도 되네요. 네, 조금 짧아 보이는 느낌도 있었는데 3쿠션 이후에 생각보다 뻗어졌죠. 네. 자, 김예현 선수의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회전을 너무 잡았어요. 내공의 진로를 길게 하기 위해서 회전량을 조절해서 친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 정말 이 6세트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최미 다섯 번째 이닝. 더블 쿠션. 두께가 얇으면 안 됩니다. 네, 네. 공이 먼저 왔네요. 네, 일목적구의 두께는 알맞은 두께를 잘 해결했는데 내공의 속도가 조금 약했어요. 네. 그러면서 투 쿠션 이후에 전진력이 많이 발생을 했죠. 네, 내공의 속도가 조금 더 빨랐다라면 전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시도가 가능했겠죠. 그렇습니다. 스핀볼. 와. 야, 김예은 선수 대단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두 점 차로 앞서가네요. 좁은 각 바깥 돌리기를 스핀볼 네. 형태로 득점 확률을 높여줬죠. 와, 정말 감각적인 샷이었습니다. 옆 돌리기 회전량 잘 살려줘야 됩니다. 아, 긴가요? 아, 길어지네요. 연속 득점에는 실패. 스코어는 7-5.
임팩트 순간이 너무 좋아서 회전량이 잘 살아버리네요. 네. 네. 아, 아쉬워하는 김리현 선수. 최미 선수는 이제 점수차를 다시 좁혀야겠죠. 6세트 들어 처음으로 점수차가 두 점차로 벌어졌습니다. 네, 빨간 공 옆돌리기 시도 가능하고요. 5 쿠션으로 시도했는데 짧아 보입니다. 네. 짧게 나가면서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2연속 공타이닝. 네. 속도가 빨랐어요. 내공의 속도가 빨라서 원 쿠션 이후에 회전 먹어서 이제 각도가 길게 퍼져야 되는데 회전 먹을 시간이 부족해서 저렇게 짧아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리현의 여섯 번째 이닝. 옆돌리기 대회전. 이러면 짧아. 아, 키스. 아, 네, 키스도 났지만 이제 길게 직접 시도했어야 되는데 코너 쪽으로 짧게 진행됐을 겁니다. 네. 네, 일목적구 두께를 좀 더 두껍게 밀면서 칠 필요가 있었죠. 자, 이제 최미의 일곱 번째 이닝. 원뱅크 넣어치기 시도하나요? 비껴치기인가요? 넣어치기로 가네요. 네, 네, 득점에 성공합니다. 최미의 뱅크샷 동점타. 네, 과감합니다. 와, 6세트 재밌네요.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목적구가 허공에 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내공의 밀림을 이용해서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제 두 선수 모두 넉점만을 남겨놓은 상황. 최미 선수는 우승까지 4점 남아있습니다. 살짝 끌어서 안으로 돌리기죠. 아, 하지만 키스. 김리현. 자, 6세트 과연 누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도 잘 돌려냈어요. 아, 방향은 좋아 보였는데. 네, 시원시원하게 잘 치네요. 네. 김예은 일곱 번째 이닝. 부담스러운 바깥 돌리기인데요. 와, 네. 방향 좋습니다. 김리현의 득점 다시 앞서갑니다. 어, 친구들이 거의 반했어요 지금. 네, 바깥 돌리기가 허공에 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네. 네. 그래도 동점 상황이었는데도 해결을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리현 선수는 이제 석점 남겨놓고 있고요. 아, 빨간 공이 노란 공에 막혀서 안 보이나 봅니다. 타임아웃 하네요. 자, 노란 공을 일목적구로 해서 되돌아오기를 시도하면 각도를 세워 놓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공이 이제 그런 궤적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투뱅크 샷으로 시도하네요. 자, 어려운 샷인데요. 잘 걸렸습니다. 아, 와, 여기서 네. 조금 짧아집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네. 사이그너 선수도 아, 끄덕끄덕하면서 지금은 정말 잘 친 공이에요. 네, 네, 더 잘 칠 수 없어요. 정말 또 어려운 공이었기 때문에 네, 사이그너 선수도 몸이 좀 근질근질한 것 같습니다. 아, 아, 다시 한번 원뱅크 넣어치기. 네, 최미 선수 다시 앞서갑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네요. 자, 이제 우승까지 두 점만을 남겨놓은 최미 선수. 그런데 각도가 정말 편안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서 있었긴 했네요, 원뱅크 넣어치기가. 네.
자, 이제 이 6세트 결과에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 공, 바깥 돌리기 짧게 충분하죠. 네, 회전량 조절이 중요합니다. 됩니다. 최미의 매치 포인트. 자, 우승까지 한 점. 에너지 능력 카드 LPB 챔피언십 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네, 부모님이겠죠. 됐어요. 갔어요. 됩니다. 네, 첫 번째 최혜미 선수의 우승 축하드립니다. 와, 최혜미 선수, 김예은 선수 부둥켜 안으면서 결국 최혜미 선수가 우승을 가져갑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우승의 고픈자 최혜미 이 카드를 들고 아버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최혜미 선수가 정말 이 길었던 경기에 마침표를 결국에 찍어냈습니다. 네, 첫 번째 결승이라 너무도 떨릴만도 한데 긴장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네. 공에 집중을 너무 잘했습니다. 와, 아버님이 정말 기뻐하시네요. 이렇게 혜미 시대가 왔네요. 네, 새로운 스타의 탄생이죠. 네, 와, 정말 김예은 선수도 5세트부터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정말 빅매치 치열한 6세트였는데 결국에 이 최혜미 선수가 우승컵에 그리고 이 카메라에 사인을 남깁니다. 네, 정말 일 냈습니다, 최혜미 선수. 네. 자, 웰뱅 피닉스 소속의 양 선수 김예은 선수는 3회 우승에 도전을 하는 이번 결승전이었는데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결국에 이 최혜미 선수의 가족들인 것 같아요. 가족들인 것 같습니다. 자랑스럽겠습니다. 아, 옆에 아, 눈물 나죠? 네, 가족 회식 한번 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최혜미 선수는 좀 덤덤한 것 같아요. 실감이 안 나나요 아직? 네, 첫 우승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또 모를 것 같습니다. 실감이 안 나기도 하고 할 테고요. 그렇죠, 뭔가 덤덤한 느낌이죠. 예, 집에 가서 이제 소리 왕창 지르겠죠. 기분 좋게. 네, 정말 바로 눈물을 흘릴 만도 한데. 아, 정말 이번 네. 대회 대단한 활약을 펼쳐왔던 두 선수인데 결승전에서 마지막에 우승컵을 들어 올린 선수는 최혜미 선수가 됐습니다. 네, 정말 환하게 웃는 모습 멋지고요. 네. 아, 응원하게 됩니다. 자, 99년생 김예은 선수, 94년생 최혜미 선수 MZ세대의 빅매치라고도 볼 수 있는 이번 우승컵이었는데 아버님 와, 얼굴이 정말 시뻘개지실 정도로 정말 정말 좋아하십니다. 아, 딸의 첫 우승인 만큼 정말 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 최혜미 선수가 이 NEC 도교카드 LPBA 챔피언십 23-24 시즌 6차 대회에서 역사에 남을 사인과 함께 대기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혜미 시대네요. 네, 괜히 혜미 시대가 아니었네요. 네, 정말 많은 관중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결국 이렇게 보답을 하는 최혜미 선수입니다. 세트 스코어 4-2로 결국에 RPB의 결승전 최혜미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대용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정유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탄생했습니다.